초반에는 입구에다가 7배럭, 인구수 7대 배럭, 8대 배럭을 지어서 마린을 뽑아서 혹시 상대방이 입구를 막는 플레이를 하시면은 빠르게 벙커러시를 하면서 테크 올리고 레이스 넘어가는 한번 그런 전략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입구 안 막으면은 안 좋은데 상대가 입구 막아줘야 돼. 이거 겹쳐진 맵인가 보네. 가스통 터지는 거 보니까. 자, 서플 하나 짓고요. 여기서는 이제 좀 기다렸다가 일꾼 정찰 같은 경우는 어차피 6인용 맵이니까 12시, 8시 안 봐도 되잖아요. 배럭 완성되고 가도 늦으려나? 아, 늦겠다. 이거 나온 걸로 보내고 여러 마리로 보내야 되겠다. 그래야 빨리 찾죠. 마린 찍고요. 그리고 서플이 완성이 되면은 SCB 찍고 서플 하나 더. 이러면서 가스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린도 서치 가고 가스 올리고 일꾼 찍고. 어? 상대 9시에 있나본데요? 방금 여기 오버로드 날라갔죠? 네, 날라간 것 같아요. 센터 쪽에다가 찍어주면서 9시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맞죠? 어? 입구 막았어. 개이득이다 이거. 타이밍상 이게 빨라서 저글링 나오기 전에 벙커 완성이 될 수도 있거든요? 상대는 일꾼이 나와야 돼. 일꾼 안 나오면 막기 좀 힘들 거예요. 마린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네. 그러면서 가스 파주고 팩토리 올릴 준비 바로 합니다. 벙커 완성됩니다. 이거 벙커 완성되면 늦어요. 됐어. 아마 이거 저글링 찍었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근데 늦었어. 그러면서 마린은 더 이상 찍지 않고 크리콜로니만 좀 때려주면서 센 까고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엠비 하나 올려놔야 되겠다. 뒤로 빼고 다시 한번 앞으로 가서 팩토리 대충 아무데나 하나 올려놓고요. 안돼 안돼 팩토리. 오케이. 안돼. 오케이. 이러면서 레이스 바로 준비하는 거죠. 스탑부터 하나 올려서 해철이 날렸고 무리하지 말고 뺍니다. 그리고 엠비 올려가지고 바로 9시 쪽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수리 한번 하고. 마린 3마리는 입구 쪽으로 한 마리만 넣어줍니다. 뒤로 빠져있어. 그러면서 바로 투스타 콤보 공격으로. 지금 상대방이 굉장히 껄끄러운 시간이거든요? 레이스가 떠버리면은? 왜냐면 초반에 입구 해처리가 날라갔기 때문에. 근데 해처리 왜 이렇게 많아? 와, 3해처리까지 있어? 장난 아니다. 생각보다 상대방이 부유하네요. 이 정도면 부유하죠. 3해처리 완성 돼있네. 엠베 가립니다. 엠베로. 근데 엠베로 가려봤자 아마 잘하면 이게 다 보일 거예요. 엠베는 어떻게든 보여. 배럭 같은 경우는 잘 가리면 안 보이는데 엠베 같은 경우는 보입니다. 그래도 가려놓습니다. 이거 신경 쓰일 거야. 이러면서 투스타 레이스 오버곡이 잡아주면서 움직여주면 될 것 같아요. 마린 한 마리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커맨드 센터 올려주고 배슬 테크 바로 올립니다. 이 오버고기는 맛있게 잘 먹을게요. 히드라리스크 올리고 있네.
뭐 역시 먹었니? 7킬, 4킬, 5킬. 와, 킬수 장난 아니야. 3커맨드까지 올려주고요. 3가스, 3가스, 3커맨드.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러면서 오버로드 있을만한 곳 언덕 쪽 없나? 여기 있다. 잡아주고요. 네. 그 다음에 바로 배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두 마리 저 찍고. 부랴부랴 지금 슈퍼 콜론이 짓고 있죠? 상대 인구수 트러블 생겼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배슬 준비하면서 팩토리 올리고, 팩토리 올리고. 한 마리만 잡고 빼자. 됐어. 사람 잡겠는데 이거? 오케이. 다음은 배슬이에요. 지금 저기로 왔어. 스캔 달아주고 팩토리. 입구 건드려주면서 이제 배슬 가면은 짜증날겁니다. 바로 여기다가 걸어주고 뒤로 빼고 콤보 공격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팩토리 더 올려주고요. 스타포트 더 올리고 서플. 아, 돈이 없네. 상대가 생각보다 부유한 것 같아, 보니까. 진짜로. 생각보다 되게 잘 치는데? 원래 저 초반에 저글링 쓰고 입구의 철이 깨지면은 진짜 완전 가난하거든요? 근데 상대는 되게 잘 쳤어. 신기하네. 제가 타이밍이 느리게 간 것도 아니거든요. 생각보다 타이밍도 꽤 빨리 갔는데. 자, 비비기 가자. 아직 버로우 개발이 안 돼있어요. 좋아 좋아. 비벼주고 가난하게 만든 다음에 다시 올라가고요. 75 될 때까지 또 기다립니다. 많아. 그러면서 저는 탱크 모아주도록 할게요. 탱크 골리앗. 네. 띄우고 서플 안 막히게 잘 올리고 공업 방어. 사실상 이제 한 방 모아서 가면은 될 것 같은데. 제발. 아, 잡혀버렸네. 아직 병력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가스가 부족해서. 풀가스 파자. 스캔 부대정하고. 얘 갇히려나? 갇힐 수도 있겠다. 위치 좀 변경 좀 해야 되겠어. 원래 스타포트를 여기다 올리는 거는 좀 좋진 않은데
초반부터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저기다가 올리는 거예요. 배틀크루저 준비할까? 배틀크루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상황이 너무 좋아. 배틀베슬 초반에 압박해주면서 네. 움직여주는 거죠. 반대로 한번 가볼게요. 상대방이 얼마나 쬐쓸려나. 생각보다 해처리가 많은 것 같아. 원래 좀 더 좁아야 되는데 초반에 그렇게 피해를 많이 받았는데. 그냥 이런 거는 오버에다가 그냥 걸어주기만 해도 피해예요. 피해. 한번 더. 얘한테 걸어. 얘한테. 그렇지. 걸기만 해도 된 거야. 뱃살은 이제 이래도 돼요. 좀 잔인해 보여도 배틀크루저를 가기 위한 예.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콤보 공격으로 배틀까지 갈게요. 가스가 모자라다. 근데 상대방 분들도 나가실 때 된 것 같은데 안 나가시니까 배틀크루저를 쓰는 거죠. 근성이 있으신 거야. 공중 업그레이드도 해주고 서플 굳이 안 줘도 되겠지. 인도주 꽉 찼으니까 공업 방업 돌려주고요. 배틀크루저 에너지 플러스 50 시켜주는 거 업그레이드 해주고 EMP는 딱히 필요 없긴 한데 그냥 합니다. 돈이 많으니까. 배틀크루저 나오는 순간 배틀의 위험을 보고 나가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 얘한테 걸어. 죽더라도 걸고 죽어야지. 그럼 나가볼까? 배터리 이제 곧있으면 나오거든요. 배틀도 되게 오랜만에 보네. 나왔다. 배틀의 위험 가기만 하면 아마 나가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초반부터 예, 빌드가 먹고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엄청 유리할 수밖에 없죠. 지금은 거의 질 수가 없는 상황. 초반 벙커러시 성공했을 때부터 제가 거의 이긴 게임이었죠. 어떻게 보면 와 가스 풀가스 파는데도 부족하네. 역시 비싸긴 비싸다. 배틀의 위험. 오 티파 나왔어. 잠깐만 티파는 아니야. 안돼 티파 잡아야돼 잡아야돼. 그렇지 뿌리기 전에 잡아버리기. 스커지는 원샷 원킬이기 때문에 한 진짜 한 부대 이상 뽑아야돼. 나갔죠? 배틀의 위험 굿데이 커맨더. 한번 더 안나오시나? 나오는거 보고싶은데 나오실 생각이 없나봐요. 너무 오래 걸린다. 야 수고하셨습니다.